안녕하세요. 깨알 정보 유정인입니다. 오늘부터 일상생활에 유용한 깨알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요.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.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가게 점원에게 내는 것, 바로 이 돈, 화폐인데요.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? 그냥 종이 같기도 하고, 또 종이라기엔 좀 정교한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래서 알아봤습니다. 첫 번째 깨알 정보. 돈은 무엇으로 만들까요? 은행권 용지의 원료는 바로 이 솜입니다. 은행권 외에 우리 공사 제품인 수표나 일상 늘 쓰는 종이의 원료가 나무 펄프인 것과는 다르죠. 은행권 용지는 정교한 인쇄에 적합한 지지를 가져야 하는데요. 또 특수 색소 같은 위변조 방지 요소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할 뿐더러 이렇게 숱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겨야 합니다. 웬만한 화공약품에는 견딜 수 있어야 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하는데요. 이런 요건을 갖춘 원료로 솜이 제격인 것이죠. 이 솜은 방적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솜입니다. 이것을 오랜 시간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색깔과 냄새를 없애서 원료로 쓰는 것인데요. 은행권의 수명은 용지에 달려 있다. 접었다 폈다 하는 이 견디는 정도에 달려 있는 건데요. 우리나라 은행권이 5,500회, 미국 달러는 4,000회, 일본 엔이 1,500회입니다. 우리나라 은행권이 가장 잘 견디는 것 같죠? 오늘의 깨알 정보, 은행권은 솜으로 만든다. 알아두면 좋겠죠?